올 시즌 초반부터 이 상을 좀 팬들께서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하다고는 말씀드리고 싶고요. 또 항상 저는 경기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팀이 승리할 수 있게끔 열심히 뛴 것밖에 없는데 또 팬들이 그렇게 선정을 해주셔서 시즌이 끝날 때까지 항상 FC 서울을 위해서 또 팬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뛰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많은 상을 받을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아, 저는 뭐 영욱이도 그렇고 뭐 한범이도 다 정말 2월 달, 3월 달에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, 저도. 모든 FC 서울 구성원들이 또뭐 비록 안 좋은 또 시기도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끝까지 뛰었다고 생각하거든요, 팀을 위해서. 제가 뭐 대표로 해서 뭐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또 나머지 이제 선수들도 이 상을 받을 만큼 충분히 잘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상 받으면 좋은 거니까 뭐 역사적인 그런 기록을 또 세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. 우리 팀 선수 뭐 송영이 형이라든지 또뭐 수훈 선수들이 이제 뭐 오스마르도 있고 모든 선수들이 다 어떻게 보면 후보자에 들수 있는 상황이잖아요. 저 포함해서 뭐 다른 선수가 받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모든 선수가 다 경쟁자라고 생각을 하고 또이 상을 받기 위해서 좀더 열심히 더 하고 경기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은 충분히 다 받을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혹시 자신감인 것 같아요, 어떻게 보면은. K를 뭐 밀어차든 이제 뭐 발등으로 세게 차든 일단 골을 성공을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뭐 골키퍼가 알아도 못 막는다, 내 거는 못 막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조금 자신 있게 차는 편이거든요. 아직 만족하기엔 좀 이른 것 같아요. 저 포함해서 이제 팀 선수들도 좀더 득점을 살리면은 저희 팀이 이제 순위도 더 올라갈 뿐더러 또 선수들의 자신감도 올라오기 때문에 팀 득점이 많았으면 좋겠고 아직 저도 이제 뭐 시즌 초반에 이제 목표로 했던 공격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려면 한참 못 미치는 그런 거라서 노력을 하고 또 계속 경기장에서 득점을 하려고 슈팅도 많이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. 작년엔 없었고 올 시즌에도 승규가 들어오기 전까지 저 혼자 했었고 일단 친구가 생겼다는 거에 뭔가 저도 동기부여도 되고 동기가 없었을 때랑 있었을 때 그런 에너지들이 좀더 생기는 것 같아요. 경기장에서 좀더 편하게 또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에너지들을 팀 동료들에게도 발산해 줄수 있는 게 동기들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뭐 인범이도 조금밖에 없지만 그래 있는 기간 동안 또 승규랑 같이 해가지고 경기장에서 좋은 에너지를 발산해서 성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같이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. 일단 승규는 굉장히 좀 활발해요. 장난도 많고 근데 이제 단점은 너무 이제 까불어가지고 조금 이제 좀 자제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. 인범이는 뭐 워낙 운동장에서 성실하고 또 자기가 하려는 그런 목표를 세우면은 목표 쪽으로 다가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저도 배우게 되고 단점은 뭐랄까 어제도 볼 살리기 한좀 똑똑한 척 하는데 좀 멍청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뭐 골을 넣고 뭐 세레머니를 한다든지 그런 건 충분히 만들어 볼수 있는 거라서 이번에도 그 수원전 푸샵 할때 옆에서 좀 도와주더라고요. 유니폼 잡고. 그만하라고 그 땡기는 말 있어요. 네? 그건 모르겠어요. 저도 무슨 뜻이었는지. 일어나니까 얼굴을 막 쓸어주던데요. 휴식기에서 잘 쉬었던 만큼 그런 힘을 비축해 놨기 때문에 4월 달에 FA컵부터 5월 달에는 좀 많은 경기들이 있는데 부상 없이 선수들이랑 잘 준비해가지고 이제 순위를 좀더 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선수들이 이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잘 준비해가지고 FA컵도 이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게끔 포기하지 않고 또 계속 올라갈 수 있게끔 선수들끼리 단합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이 상도 팬분들 덕분에 이제 받을 수 있는 상이었고 또 앞으로도 팬분들을 위해서 경기장에서 코로나가 이제 조금 잠잠해지고 또 이제 같이 함께할 수 경기장에서 함께할 수 있기 때문에 팬분들이랑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추억들을 많이 만들 수 있게끔 저희 노력하고 또 항상 경기장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뭐뭘말 말도 해야 돼요? 말도 그냥 완전 자연스럽게 하면 돼요.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걸 못해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하면 돼요. 하루 일가라는 매장인가요? 제가 와인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여기만의 뭐 시그니처라든지 그런 추천해 주실 만한 그런 와인 종류가 있을까요?
몬테스 알바 잘 기억해놨다가 한번 시즌이 끝난 뒤에 아니면 또 선물해줄 그런 상황에서 한번 가봐야겠네. 이거 매장은 압구정, 이촌, 이촌이 여기 오목교점, 축전, 판교, 동탄. 서울에는 그럼 세 군데가 있는 거네. 오목교까지 하면 압구정이 저희한테 제일 가깝네요. 저요? 아 그건 잘 아직 못 정해가지고. 크리스탈 글라시스 맞나요? 영어로 읽었는데 디피니션 버건디? 맞나요? 그게 와인잔의 이름인데 네. 그게 4개가 있는데 네. 용도가 다 달라요. 잔마다 저 와인을 못 먹어봐가지고. 와인은 온도라고 하잖아요. 이 온도 차이도 좀 있는 건가요? 이거 상을 받아서 뭔가 와인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이 가는 것 같고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하면 돼요. 혹시나 뭐 엄청 좋아하게 되면 집에 뭐 와인 그런 찻잔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. TV 보면 많이 나오더라고요.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은 한번 해봐야겠네요. 이건 이제 이 나라셀라에서 네. 슈피겔라우라고 슈피겔라우요? 독일의 아주 유명한 와인잔 브랜드래요. 슈피겔라우 굉장히 고가의 제품이 나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받을 수 있게끔 저는 또 달려야겠네요. 큰 잔은 사이드인가? 오, 딱 맞는 것. 신기하네요, 근데. 저 이런 거 처음 봐가지고. 저도 처음 봤어요. 다음에 여행 갈 때, 여행 갈 일이 있으면 혹시 시즌 끝나고 이번 시즌이 좀 바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또 와인을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또 해주시고 또 이 저한테 너무 귀한 또 이런 상을 주셔가지고 나라셀라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. 앞으로도 뭐 더 열심히 해서 또 제가 이 상을 받을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거는 트로피. 오 멋있다. 멋있다. 얘 로고도 들어가고.